민망하다. 안녕하세요. 우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잖아? 민망하군. 저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가지고, 민망하네요. 안녕, 첸하. 그죠? 오랜만이죠. 아는 얼굴도 들어오고. 안녕. 고마워. 보고 싶었어요. 채원 누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이죠? 사실 그냥 틀었어요. 너무 오랜만이 어서 너무 안한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한파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소리가 들어왔어요? 어디? 나만 못 봤어? 아니,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진짜. 아, 나는 한파라고 해도, 아, 이 정도는 아니겠지 했는데, 너무 추웠어. 지금도 추워.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지금, 메이드웰 스튜디오라고 작업실입니다. 뒤에 사람 없어요. 저 사람 아니에요. 아, 혼자 있는데. 무섭게 하지 말란 말이야. 오, 맞아. 맞아요. 바람이 엄청나.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대충 중무장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너무 춥더라고. 머리 짱 많이 길렀죠? 아니, 놀랍게도 이게 고데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 꼭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싶은 날은 이렇게 머리가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그냥 모자를 써버렸어요. 저 보니까 단발병 와요? 나는 기를 건데? 내일 보여달라고, 내일? 내일 이렇게 생겼어. 좀 많이 길었어요, 이만큼이. 오늘의 TMI는 뭘까? 머리 망한 거랑 제가 얼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오느라고 이러면서 왔어요. TMI. 아, 너무 추운데 아는 마시고 싶어. 노래 커버 업로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그 수박 한 김에 그 뭐지? 루꼴라 햄 루꼴라 샌드위치인가? 뭐 그거 먹었어요. 네덜란드 여행을 갔다고? 너무 좋겠다. 저 스위트홈 시즌 2를 보려고 시즌 1을 정주행하고 있어요. 오, 추워 갑자기. 히히히히. 아, 맞아요. 틱톡을 제가 만들었는데, 아니 만들긴 했는데요. 틱톡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새로운 소통 장소니까 이것저것 해보려고요. 그리고 나도 얼른 보고 싶어요.
커버 영상에 커버 댄스까지? 그러니까 원래 그 하면서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팔로 했는데 계속 취소된다고요? 응? 그런 경우가 있나? 오늘 눈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첫눈인가요? 우와, 질문이 엄청 많다. 자, 한 명씩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아직, 예? 오? 맞아.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고? 아, 크리스마스를 또 어떻게 보낼 거냐고요? 사실, 크리스마스의 계획이 크게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크리스마스가 저희 아빠 생일이어가지고 항상 저는 본집을 거의 가거든요. 채원, 건방와 하트. 들렸나? 여기 어깨 소리 났어. 언니, 오늘 립 정보 알려줘. 립? 내가 물어볼 줄 알고 준비해뒀어. 광고는 아닌데요. 혹시나 오늘도 누군가 물어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를 해뒀지, 내가. 이게 그거잖아. 디올이잖아요. 744번인데? 이렇게 생긴 거. 겨울하면 사실 붕어빵이잖아요. 저 붕어빵 엄청 좋아하는데 아직 못 먹었어. 붕어빵을 드세요. 텐션이 좋아요? 나 되게 차분한데 지금? 아, 붕세권이 그 애매해요. 제가 밖을 잘안 나가서, 특히나 겨울에는 좀더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산책 말고는 안 나가니까, 붕어빵을 사러까지 안 나가. 내가 저것도 물어볼 줄 알았지. 팥대 슈크림. 난둘다 좋아합니다. 추운 날 감자 산책 어떡하냐고요? 우리 감자는 꼭 밖에서 배변 활동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좀 늦은 시간에 일부러 가고요. 겨울에는 진짜 그나마, 조금 그나마 따뜻할 시간을 보고 그 온도에 나가고, 아니면 이제 한파면은 애기도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배변이라도 하게끔 앞에라도 총 다녀와요. 냠냠냠. 맞아. 근데 추우면 안 나가는 게 짱이긴 한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 맞아, 맞아. 감기 조심하세요. 커피가 커요? 그란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은 뭐 하고 있었어요? 난 그냥 연습하고 있었어요. 근데 감자가 춥다고 산책 거부하진 않아요. 눈도 좋아하던데? 뽀삐뽀
챌린지 해달라고요? 감자? 안 그래도 해볼까 했는데. 무슨 노래 연습하나면 비밀이야.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제 노래를 할수 있는, 그게 더 늘었으니까. 소통 장소가 늘었으니까. 나의 계획은 하루빨리 하고 싶다. 그 첸주쿠 박스를. 아무래도 라방은 소통의 장소다 보니까요.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줘요. 넹. 히히. 맞아요, 맞아요. 틱톡도 라이브를 할수 있어. 나 벌써 그거 라방 킬수 있지, 틱톡 라이브 방송 킬수 있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킬수 있지. 이래가지고 아, 오늘은 뭘 킬지? 뭐 해서 뭐를 하지? 이러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냐고요? 내가 주는 거? 맞아요. 라이브의 루트가 다양해서 이걸 조금 나눌까? 아니면은 뭐 이것도 고민 중. 제가 그것도 미리 공지를 할게요. 그러면 좀더 보기 쉽지 않을까요? 언니 최애 라면 있어? 나 있지. 요새 그게 맛있더라고. 그 신라면 레드 아세요? 제가 매운 걸좀 좋아해가지고 요새 레드에 빠져가지고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신라면 레드. 그래서 살이 들렸어. 그래서 그 짜파게티도 약간 사천 짜파게티 좋아해요. TMI. 이것도 TMI. 좀 매운 것 같아요. 보고 있는 드라마 있냐고요? 드라마? 나 요새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 많이 보는데. 뭐가 있더라? 꼭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겠어. 그리고 거의 하루 아니면 이틀에 다 보다 보니까, 시리즈물이나 이런 거는. 영화도 봐요. 근데 야, 제목을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 요새는 약간 크리스마스 관련된 영화 보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마이데몬 아직 안 봤어요. 마이데몬 아직 안 봤어요. 보고 싶어. 너무나도 비주얼의 합이 좋아서 아주 아주 보고 싶은데 아직. 참여한 분들 안녕하세요. 뭐야, 여기에서 털이 날린다. 저는 한 10시에는 갈 예정입니다. 미리 공지.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무슨 장르요? 영화 아니면은 뭐그 드라마 아니면 노래? 어제 생일이었다고요?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아, 슬릭백이요? 이거 슬릭백, 이거? 나 혼자, 솔직히 혼자 쳐본 적 있는데, 못 올려. 그러면 저의 그게 탈로 나요. 나의 정체가. 할수 없어. 아니, 지금 간다는 게 아니, 아니에요. 오해. 오해입니다. 아니, 아니, 찍은 게 없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뜨면, 어? 저거 나 쳐봐야지. 이랬는데, 막 이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이러고. 그랬다니까요. 아, 방금 살짝 보였죠? 이거 올릴 수 없어, 이거는. 원하는 대학 붙었어요. 축하해요. 와, 진짜 얼마나 기쁠까. 안녕한. 아니요, 틱톡에서 자꾸 여러분들 틱톡이, 물론 춤을 많이들 추시지만, 꼭 그렇게 춤을 자꾸 기대하시면은 안 돼요. 의자는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지 모릅니다. 저 입고 있는 니트 어디 거냐고요? 이게 어디 거더라? 되게 오래 기다려서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아마 그걸 거예요. 위드아웃 썸머 맞을 거예요. 위드아웃 썸머 니트일 거예요. 에이, 틱톡 언니 때문에 설치했어. 잘했어. 아주 좋았어. 아, 나 챌린지 잘 모르는데. 또 공부해야겠네. 챌린지 공부시켜줄 사람. 저안 말랐어요. 저살 쪄가지고. 한 1kg, 2kg는 쪘을걸요, 아마. 요즘은 하루 몇끼 드세요? 원래 몇끼 먹는다 했죠, 제가? 나는, 저 요새 두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끼니가 두 끼인 거지, 그 사이에 배고프면 뭐 먹고 먹고 하긴 해요. 찌개 먹었죠? 다섯 개 먹을 수 있지. 아니, 사실 샌드위치를 먹긴 했는데 집 가서 또뭐 먹을 것 같아. 그 벌써 10시가 다 돼가네. 그 야매추, 여러분 야매추 부탁드립니다. 라면에 요즘 계란 안 넣어요. 여러분이 하도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계란을 따로 사야 되는 게 너무 뭔가 아까워가지고 많이 안 먹으니까 그냥 라면만 먹게 되고. 소곱창 고기 그리고 마라샹궈. 마라샹궈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먹어야 될것 같은데. 치킨, 삼겹살, 짜파게티 땡겨요도 추천인가요? 아니면 땡기신다는 건가요?
와, 맛있는 게 많이 나오네. 마라엽떡 드셔보신 분, 나 너무 궁금해. 제, 그, 측근이 말하기를 맛있다는데? 원칩 챌린지는 또 뭐야? 나만 몰라, 또 챌린지. 나만 약간 다른 섬에 있는 것 같아. 라면엔 김치죠. 사실 그 단무지 오는 거잘안 먹어요. 그럼 단무지 주지 마세요, 이거 해요. 전 콤비네이션 피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세개 중에. 그게 뭐야? 과자 한, 아, 그래서 원칩 챌린지예요? 한 조각 먹고 10분을 버티? 그게 왜 어렵지? 오이는 싫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찾아봐야겠다. 그럼 영상이 일단은 매운 과자구나. 그러면은 그 매운 과자를 한개 먹고 10분 동안 뭐 물도 못 마시고 우유도 못 마셔요? 오, 이거 진짜 해보고 싶긴 하다. 그렇군. 정말 오이는 정말 다시는 좋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 골뱅이 소면도 좋아하는데 항상 오이 빼주세요라고 합니다. 김밥도. 몸 상해? 한 개인데? 원칩인데도 몸이 상해요? 그러면 몸안 상, 건강한 챌린지를 도전해 볼게요. 나 이미 약간 말려든 것 같은데? 이러다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챌린지를 하게 생겼군. 알겠어. 안 먹을게. 원칩 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첫눈 챌린지는 뭔데? 스노우맨 챌린지도 있고? 신길동 매운짬뽕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막 매운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막 예를 들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으면은 막 5단계는 막 죽음의 맛 이러잖아요. 그러면 5단계 말고 4단계로 먹어요, 항상. 4단계 정도. 뭐 물론 가게들마다 다르니까 제일 맵게 했는데도 괜찮네 하는데도 있는데 보통은 죽음의 맛전 단계. 약간 살긴 사는데 매운 정도까지 먹어요. 숨안 쉬고 노래를 어떻게 해? 못하지? 저 트리는 봤는데, 트리가, 뭐 봐야 하는 트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트리. 그냥 트리는 봤어요. 고한 다 뺐다? 고한. 산도있지. 다 뱀맛이다. 트리 꾸며질 마지막으로 했던 거? 바야흐로 억지로 했던 거요? 아니면은
뭐, 아, 억지로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해야 되니까 했던 거? 아니면은 정말 동심의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 언제예요? 너무, 너무 억지로라고 해가지고. 알려달라고요? 일본어 저 그렇게 막 누구를 알려줄 정도로 잘하지 못합니다. 새해 해돋이는 보러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가족과 함께 만든 적? 아마 동생 어릴 때. 저한 18, 아닌가, 한 열일, 열, 한 고등학생 때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고등학생 때가 여기 아니라 10년이네? 10년 전이네? 와. 대박. 9개월 전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조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씹이라고 해도 나 되게 욕한 것 같았어. 너무 놀랍다. 내가 07이라고요? 어디 가서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어요. 07이면. 07이야, 와. 대박이다. 한, 05 정도 되고 싶어요. 바꿀 수 있다면. 아니다, 02. 나는 공사. 에? 와, 여러분, 이제. 보름 남았어, 보름. 이제 24년이 와요. 세상에. 24년 오면 어떡해? 아휴. 24년도엔 또뭐 할까? 뭘 해보지? 23년도는 되게 바빴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는데 벌써 고등학생이야. 와우. 정말 아가야 때부터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해는 집에서 볼게요. 미안하지만 더 바빠주세요. 오케이. 아, 24년에는 일단 바쁘긴 할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기로 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일본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외에 다른 것들. 그쵸? 허니첸 영상도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천 언니! 안녕! 그쵸, 24년도 함께 해야죠. 진짜 24년은, 예상이 안 돼요. 뭘 하고 있을지 내가.
바쁘긴 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맞아. 내년이면 제 동생이 중학교에 짱 위치예요. 중3. 꼬맹이 아니에요, 이제 동생. 일단 저보단 훨씬 크고, 170 몇이라고 했는데? 이제 막 그렇게 못 간지럽혀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꼬맹이였는데. 중3 때 애기지 뭐. 애기긴 한데, 그래도 많이 컸어요. 언니, 왜? 응? 엄마가 저때 키를 실패해가지고, 동생한테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듬직해졌으면 좋겠다. 어? 누나를 좀 이렇게 지켜주는. 잠깐만, 동건이랑 동갑인데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이거 되는 거야? 아, 되지! 아닌가? 동생은 동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언니라고 불러야 하는 건데. 그럼 공구. 언니라고 하고 싶다면 감사합니다. 마음껏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본의 아니게 임상 실험을 당해가지고 저한테서 이제 얻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동건이는 저보다 좀더 발전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눈이 침침해. 당신은 너무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후후와. 우와, 벌써 10시 다 돼가요. 여기도 눈이 진짜 조금 식어요. 제가 롤모델이라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더 열심히 할게요. 본보기가 될수 있게. 핑크색 잘 어울려요? 다행이다. 이게 되게 고민했어요. 아, 아이보리를 그냥 살까? 아, 내가 핑크 니트면 핑크를 한번 사볼까? 없는 걸 사는 게 낫겠지? 이러면서 엄청 고민한 옷입니다. 나름 비하인드가 있어. 머리 기르고 있어요. 기를 예정이에요. 근데 너무 안 길어져, 여기부터가. 뭐가 뭐든 다잘 어울려요? 아니, 이제 나가셔도 돼요. 연출님이 여기 보고 계시는데. 이런 민망져라. 내년에 하고 싶은 머리를 하기 위해서 기르려고요. 그냥 일단 길러보고 싶어요. 근데 또 이러다가 다음에 봤는데 또 이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안 갈래니 진짜 못하겠어. 아닌가? 그냥 서른 살에 보내줘야 되는 건가? 그런 귀여운 머리나 이런 거는? 모르겠다. 근데 좀 어른스러워지려면 머리가 길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닌가? 확신은 없지만. 진짜로? 35살까지 나 소녀로 봐줄 거예요? 약속해. 이건 약속해야 돼. 35살까지는 귀여운 거 한다고 뭐 너무 싫다 저리 치워라 안 한다. 아, 어머님 너무 아름다우시겠어요. 단발머리 최고. 지금 마시는 음료수는요, 스타벅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입니다. 저는 샷을 하나 빼요. 연하게 먹는 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허니첸씨는 어딜 가야 할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나를 우연히 만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우연히 보는 사람이 없지? 나 되게 저그 뭐냐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고요. 아니면 걸어 다니고요. 택시도 잘안 타거든요. 나 보기 되게 쉬울 텐데 말이야. 우연히 마주친다면 아는 척을 해주세요. 근데 그거 어려운 건 알아요. 나도 못할 것 같아. 할수 있다면. 어디 가면 볼수 있는지 힌트! 서울. 나 아는 척 할래. 아는 척 하세요. 아, 저 가세요. 그럼 다 해줍니다. 다 해드리죠. 실망했어요? 서울이라 그래서? 이거는 동네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너무, 그냥 계속 마주칠걸요? 10시 넘었어. 당연하죠. 우연히 만나면은 사인 당연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대박이다. 앨범을 가지고 다니시는구나. 언제 한번 집합을 해야겠군. 11시 아니고 10시. 날씨 추울 때 견디는 법이 있으면 저도 알고 싶어요. 저 너무 추워요. 이불 덮고서 귤 까먹는 게 짱이지. 아주 다 같이 11시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맞아, 맞아. 최대한 껴입기. 저 진짜 많이 껴입어요. 최소 4겹. 아, 오늘 좀 추운 것 같다 하면 4겹. 오, 감사합니다. 제일 예쁜 여자예요. 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눈사람 만들기 대 그냥 집에 있기. 아, 눈사람은 못 참는데. 눈사람 한 번은 만들지. 한번 만들고 다음날부터 안 나가면 되지. 올리 필요한 산책만. 아미 여러분 나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10분까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눈사람을 만들 정도로 아직 눈이 안 와가지고. 어구, 감사합니다. 아우, 저 생일 너무 잘 보냈죠. 진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낀 생일이었어요. 셀카 팁이요? 저 셀카 사진은 잘 못 찍는데. 오늘도 아, 내 사진으로 그 라방 공지를 올리고 싶은데 사진을 안 찍었거나 뭐 이미 올렸거나 뭐 다 그래가지고 그냥 감자 핸드폰인가요? 감자 사진만 많아가지고 하나 골라서 올린 건데요. 자주 취하는 셀카 포즈, 뭐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뭐 이거. 이런 거. 그쵸? 한 몇 번이야? 한 만 번씩 했던 것 같은데? 방금 그거. 아니 이거. 또 뭐 있지? 후에 이거 국물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아니 이것도 있어. 볼콕과 부위를 함께 하는 거지. 볼살 그대로죠. 프렌치 라떼는 뭐지? 프렌치 라떼 나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 연출님 아직도 안 나가셨어. 나 너무 창피해. 아, 립정보는요, 디올입니다. 연출님도 구매하세요. 디올 744번 구매하세요. 참고로 저는 사랑하는 팬분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아, 진짜. 아, 왜 계속 보시냐고요, 진짜. 급집 섹시 포즈가 뭐예요? 아, 진짜 웃겨. 아, 저는 제 지인분, 막, 이렇게 너무 친한 분, 뭐, 이런 분들이 제 거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민망져. 아! 살려주세요. 어차피 저는 4분 뒤에 떠나니까요. 네. 참아보겠습니다. 아, 당연하죠. 저 팬분들 너무너무 아낍니다. 채원이 볼살 늘리기가 보고 싶다고요? 저는 볼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생각해보니까 고등학생 때인가? 반 친구들이 맨날 이랬던 것 같아. 한번 만져봐도 되냐, 이렇게. 그때랑 똑같아요. 네, 시간을 더 해주신다고. 여러분, 근데, 진짜로 한 제가 막 3시간, 막 4시간, 이렇게 라이브를 해도, 그 남아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겠죠? 아니,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럼에도 뭐 진짜 계속 보실 거냐 그런 걸 그냥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10시간을 해도 남아있을 거라고요? 오. 밤새 같이 삽 가능.
찹쌀 같아요? 근데 다 볼이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잘안 늘어나는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 이렇게 단단하게. 근데 난 되게 여기가 엄청 잘 늘어. 이렇게. 무슨 어플 같아. 알겠어. 진정. 진정 48시간 챌린지 노. 그래도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소통도 역시 재밌네요. 재밌어. 엄청 오랜만에 왔는데 잘 받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어플 있지 않나? 이렇게 된 어플? 저 턱선이 갸름하지 않아요. 저 여기에 턱을 한두개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일부러 약간 숨겨놨어. 아, 나 허니챈 계획이 있는데 이게 약간 말할 수 없는 또 무언가가 있으면서 그것의 스케줄이 유동적임에 따라서 이게 내 계획대로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렇게 할게요 했다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정말. 이 날씨에 왕복 4시간 안 돼, 안 돼, 안 돼. 걸어 다니지 마. 감기 걸려. 혹시 영어 배우 데뷔할 생각 있으시냐고요? 네. 오! 기회가 있다면 너무 하고 싶죠? 아주. 아, 나 이제 가야 되겠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운데, 제가 그 막차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제가 막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정리를 해야, 이제 쇼쇼쇼 해가지고, 집에 간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자 간식이면 더 환장하는데 약간 고기 들어간 거 좋아해요. 알겠어요. 근데 아까도 추웠는데 아, 더 추워졌겠다. 또 올게요. 이래놓고 너무 늦게 왔지만 그래도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도 라이브 키고 할게요. 저도 반가웠습니다. 아, 반가웠습니다. 무서워요. 아프기가 기네. 안녕. 와,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알겠지? 안녕.